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너를 삭혀서 풋고추 김치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내기가 이렇게 꼭지가 달려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꼭지가 다 따진 거를 들고 왔습니다. 가을 거지 마무리라서 이걸 뜯어서 고추 부각을 하시려고 저희 형님이 다 따놓은 거를 이거라도 삭혀서 풋고추 김치 한번 담아보려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소금 물에다가 삭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물은 한 2리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 1리터에 소금을 종이컵 하나 두 개 넣고요. 이거를 이제 녹여 놓습니다. 소금을. 근데 이거를 잘 덮어 놔야 돼요. 고추가 위로 뜨면 안 되고요. 눌러 놔야 됩니다. 젓가락 같은 걸로도. 자,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비닐봉지에 물을 담았습니다.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닐봉지를 여러 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놓고 삭히는 과정까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를 구멍을 미리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뚫고 주시면 소금물이 더 잘 들어가고 더 잘 빨리 삭혀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삭혀 보겠습니다. 삭힌 거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거는 여기 약간 초록색 있는 거는 이렇게 눌렀는데 다 안 눌리고 옆으로 조금 삐져나와서 덜 잠긴 거고요. 밑에 보면 완전히 많이 누래졌죠. 이거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냥 요 정도 조금 덜 된 거 몇 개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담아 드시고요. 지금 이제 다 삭았거든요. 만져보면 안에 무르지도 않고 이게 4일 동안 삭았으니까 금방 잘 된 거예요. 이거 더 놔두시면 이게 소금물이 짤 때는 괜찮은데요. 많이 안 짤 때는 너무 오래 담가 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실온에 집안에 놔두시면은 좀 집안이 좀 따뜻해서 그런지 빨리 됐거든요. 고추 꼭지가 없어서 제 생각에는 더 빨리 삭혀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거든요. 깨끗하게 꼭 씻어 옵니다. 한 서너 번 깨끗하게 주물주물해서 씻었어요. 양념을 준비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조금씩 하는 김치 조금씩 담는 거는 찹쌀밥 끓이지 않고요. 밀가루풀 끓이지 않고 바로 하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 한 컵인데요. 고추에 고춧가루를 바르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양념이 좀 이렇게 좀 발려 있어야 먹음직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 반 컵에 설탕 한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저어줍니다.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섞어 놓고요. 다른 거 이제 준비하시는 동안 요거를 좀 불려 놓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요걸 먼저 고춧가루 불리는 걸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할게요. 저기 멸치 액젓입니다. 맑은 액젓이고요. 소스잔 한 컵 넣습니다. 자, 그리고 진간장을 이제 소스잔 하나 넣을게요. 다진 마늘을 넣겠습니다. 하나, 한 두 스푼 듬뿍 넣고요. 이거는 이제 올리고당이거든요.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하나, 두, 한 세 스푼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당근이나 양파 이런 조금만 넣어줄게요. 굳이 없으시면 대파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너무 곱게 안 썰으셔도 되고요. 자, 대파도 조금 예, 조금 큼직하게 넣으셔도 됩니다. 양념에 숨이 죽거든요. 대파 한 뿌리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또 양파 있으시면 한 반 개만 쓸게요. 여기에 제가 삭힌 고추가 이제 무게로는 850g이었거든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막 안간힘 써서 많이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살포타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한 5쯤 되네요. 이거를 이제 묻혀볼게요. 그릇이 좀 작긴 한데, 이렇게 그릇이 작을 때는 이런 수저 같은 걸로요.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통깨를 있죠. 조금 이렇게 뿌려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통깨가 들어가면 또 먹음직스럽죠. 다 됐습니다. 자, 이거는 통에다 담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삭힌 고추김치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